중심하여 주님이 오시기 전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신약은 예수부터 이후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산주의자들까지도 중국까지도 다 예수님 만든 달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그리고 김정일까지도 예수가 만든 달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떠한 지도자도 달력을 새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인류 역사가 진행한 모든 것은 다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모든 세계는 다 그리스도가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중앙아시아에서 교회들이 세계를 이끌었습니다. 그 후에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를 통하여 세계를 이끌어 왔습니다. 특별히 청교도가 만든 바로 미국이 현재 전 세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끄는 역사 가운데서 가끔 방해꾼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들은 고백서를 만들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재정돈해 왔습니다. 신앙을 재정돈해 왔습니다. 진행한 역사를 잠시 제가 돌이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울 고백 선언을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고메의 니케아 회의로부터 콘스탄티노플 예배소 회의, 살케돈 신조, 아타 니우스 신조, 제네바 교리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벨직 선언, 하이델베르크 선언, 헬베틱 신앙 고백, 이 모든 도르트문드 신조, 기독교 2000년 역사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이루어진 모든 신앙 고백서는 그 총체적인 결론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너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일어나 전 세계 교회를 새로 정돈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역사가 공유해온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대소연의 문답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기독론 중심의 한국 고백서를 선포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시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넷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섯째,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다. 일곱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여덟째,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다. 아홉번째, 이 성령 세례는 지금도 계속되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진다. 여덟째, 성령 세례에 따르는 사도행전적 은사와 은사는 지금도 계속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11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재림하신다. 12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 후 천년만국을 이루시며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주신다. 13번째, 신구약 성령을 완전한 완전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14번째, 그리스도의 구원의 과정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교주나 교리를 대경한다. 15번째, 위의 본역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 단체, 신학적 이론과 이슬람 동성애 차별 금지를 절대 배경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이를 이루실 것을 믿고 닥칠 것을 결의한다. 한국 땅에 어떤 몇몇 사람의 나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자기의 교리를 만들어서 자기한테 돈 안 갖다 주면 이단으로 정리하는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오늘부로 그들은 생명이 끝났습니다. 제가 서울 고백서를 선택하는 이유는 한국 땅에서 일부 나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신학적 이론을 가지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이단 상단하는 이런 나쁜 놈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어떤 사람이 누구를 향하여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2000년 기독사에서 계속 이루어진 고백서를 기반으로 하여 오늘 선포된 서울 고백서를 각자가 다 거기에 비춰보면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잘 못 가고 있는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사시는 동포 여러분,
76억 되시는 인류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시대 시대마다 나쁜 자들이 일어나서 교회의 공동체를 깨려고 시도했습니다. 한국 땅에도 그런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의 이름과 한국교회 이름으로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오늘 선포된 바로 이 선포에서는 앞으로 국민일보와 조동동 신문에 제가 이걸 다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한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도 정죄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단인지 바른 길을 가는지 이제는 사람에게 판단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바로 이 선언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기죽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빠진 성경론을 복용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보강한 성경문을 제가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제가 그 고백서를 다 읽어봤더니 거기에서도 한국교회에서 역사하는 원천적, 원생적 사도행전적 성경 역사는 거기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고백서를 선택하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현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성경이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역사하는 성경이 한국교회도 그대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권주의자들이 몇 명이 성령에 대하여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없어졌다. 이따위로 거짓말로 성도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세 가지를 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첫째 방언의 역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유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언의 역사인 것입니다. 방언, 신유, 예언은 지금 한국교회의 성령이 기름부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도 아니고 신학자 비슷한 인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을 거부하는 것은 그것은 주의 종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사탄. 어떤 개인적인 교리도 성경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신학사도 성경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함께 공유했던 모든 고백서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 고백서를 채택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